우리는 살면서 기쁜 일과 슬픈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기쁜 일은 살면서 떠올라도 괴롭지 않은데 슬픈 기억이 떠오르면 괴로워집니다. 나쁜 기억이 떠오르면 그 자리에서 몸과 마음이 굳게 됩니다. 갑자기 나쁜 기억이 떠오르면 한참이나 불쾌하고 경직된 채 멈춰있게 됩니다. 이렇듯 누구나 인간에게는 잊지 못하는 나쁜 기억이 있고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트라우마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묶인 나쁜 기억입니다. 왜 사람은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에 더 크게 반응하게 되는 걸까요? 나쁜 기억, 트라우마가 좀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사라지기 어려운 것은 바로 인지 부조화 때문입니다. 인지 부조화란 개인이 믿고 있는 것과 실제로 벌어진 것 사이에 생긴 오류나 모순을 말합니다. 즉, 나는 이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 것과 전혀 딴판의 일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우리는 몹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기억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았어야 할 존중을 받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침범당했을 때 겪게 된 혼란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동물의 세계를 예로 들겠습니다. 물고기는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았을 때 그 자리를 피해서 생존한 것만으로 모든 과정이 끝이 납니다. 물고기는 공격을 당했다 하더라도 일단 살아남았다는 거에 만족하지 그 자리를 맴돌거나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생존의 문제에 있을 정도로 크게 다친 것만 아니면 그걸로 끝이 나고 된 것입니다. 금붕어 IQ가 한자릿수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물고기는 갑작스러운 공격을 당해도 살았으면 그뿐이고 그 외의 일들에 대해선 곱씹지 않습니다. 반면 동물의 경우는 다릅니다. 동물은 갑작스러운 공격을 당하면 당황스러워하고 심리적인 후유증을 앓습니다. 유사한 동물만 봐도 놀라고 또 어떤 경우는 죽을 각오로 하고 자신을 공격한 동물을 향해 덤비고 싸우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물고기와 같은 어류가 아니라 동물, 포유류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게 되면 일단 살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쉽게 벌어진 일을 잊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쁜 경험 뒤에 인간은 물음표를 붙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약한 사람이나 자존감이 없어 보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사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자기 자신을 해치고 손해보는 방식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트라우마를 오래도록 갖고 있는 것도 그들 또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왜 침범당하고 공격받아야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인간이 가진 개인적인 믿음은 자기 자신을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피해를 주거나 무시를 하고 상처를 주면 인간은 속으로 그 이유를 찾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나? 순수한 인간은 상대가 저지른 일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 나쁜 기억을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이유를 찾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든 인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인간은 오히려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합리화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원인과 결과가 맞지 않기 때문에 부당한 일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이유나 원인에 대해 생각하고 답을 찾으려 하고
그러한 횟수와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나쁜 기억은 더 오래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기억이 마치 문제처럼 주어지고 그 문제의 답을 풀려고 하는 인간의 습성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치 모두가 떠나간 텅 빈 교실에서 혼자 시험 치는 학생처럼 외로운 문제 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그 사람의 인생을 통틀어 좀처럼 끝나지 않기도 합니다. 인간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사람조차도 기본적으로 스스로를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좋은 기억은 그 자체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사실 나쁜 기억은 납득하기 어려워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삐뚤어진 자기에마저 없다면 그 생명체는 생명을 멈추게 되죠. 그러나 아직 살아있다는 건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고, 나쁜 기억은 생존에 방해될 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문제에 매달려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 주변을 맴돌게 되고 그래서 나쁜 기억은 오래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인간은 그 나쁜 기억의 원인에 자신이 없고 상대방이 문제이고 상대방이 자신에게 한 짓이 무척 악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복수이고 다른 하나는 트라우마를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수는 말 그대로 가해자를 찾아가 가해자가 저지른 짓을 그대로 갚아주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지나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복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트라우마를 반복하는 심리는 영화 미스테리어스 스킨의 주인공 닐과 브라이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에 강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야구부였던 두 사람은 코치로부터 성적인 나쁜 경험을 갖게 됩니다. 이들은 피해자였고 코치는 이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나쁜 짓을 저질러 버립니다. 본인의 쾌락을 위해 어린아이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주어버릴 것이죠. 그리하여 브라이언은 그날 이후 야구부 시절 관련한 기억을 모두 잃게 됩니다.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어서 자체적으로 끊어버린 것이죠. 반면에 닐은 생생한 기억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닐이 브라이언보다 강한 건 아닙니다. 닐은 계속해서 그 트라우마를 반복해서 스스로 재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닐은 충분히 젊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청춘을 살고 있지만 그 자신은 그러한 장점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 속에서 계속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닐은 계속해서 자신의 성을 이름 모를 남자들에게 팔고 바로 그 이름 모를 남자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게 놔둡니다. 그렇게 해서 닐이 얻는 건 돈 몇 푼이지만 닐은 단지 돈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닐은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했고 어린 시절 코치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 그게 나쁜 거라고 반발하지 못한 자신을 스스로가 납득할 수 없었고 그러한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런 인생을 재현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몰라서, 멍청해서, 무력해서, 한심해서, 나빠서 그런 일을 당한 거라고 스스로가 비난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몰라서, 멍청해서, 무력해서, 한심해서, 나빠서 그런 일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필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실 닐이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는 건 아픈 기억을 딛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만 닐은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때의 트라우마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닐에게 그 트라우마는 가장 큰 불행이었고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닐은 그 사건에 대해 충분한 위로를 받지 못했고 그래서 닐은 스스로 그 불행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기 위해 스스로 잘못된 답을 작성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렇지 않았다고 믿고 싶은 닐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결국 닐은 자신을 함부로 대하다 못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인간들을 겪게 되고, 닐은 트라우마 속에서, 악몽 속에서 계속 불행한 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닐을 브라이언이 찾아옵니다. 브라이언은 어린 시절 야구부 시절 사진이 남아있는데 그 시절 기억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그 기억을 계속 찾으려다 마침내 닐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닐은 그런 브라이언과 함께 코치의 집으로 갑니다. 이제는 폐허가 된 그 악몽 같던 집에서 닐은 어린 시절 브라이언에게 코치의 집에 갈 것을 제안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닐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건 자신이 브라이언도 피해자로 만들었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둘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고 그 시절 트라우마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영화처럼 트라우마를 해소하지 못한 인간은 그 기억을 무의식에 봉인해 놓는다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터져버린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적인 외상을 입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공격당한 상처가 바로 보이지만 인간의 세계에서는 트라우마나 마음의 상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몸의 상처가 생존을 결정짓지만 인간의 세계는 마음의 상처가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인간은 모두 이러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고 겉으로는 트라우마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자기 스스로는 트라우마를 완전히 봉인하고 잊고 살았다 믿을지라도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본인 스스로가 그 트라우마를 재현하게 됩니다. 그때와 같은 방식의 상처받는 인간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자신은 그걸 극복이라 믿는 비극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닐이 그랬던 것처럼요. 닐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부당한 인간관계 속에 자신을 내맡긴 건 자신은 트라우마를 극복했다고 믿고 싶어서였습니다. 자신은 그 트라우마, 그 나쁜 기억에 타격이 없다고 스스로 믿고 싶어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절 악몽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복이 아니라 비극일 뿐입니다. 이처럼 나쁜 기억이란 사람들에게 물음표를 남깁니다. 좋은 기억의 느낌표라면 평상시의 감정이 원점이라면 나쁜 기억은 물음표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존중받아야 하고 다른 사람은 이유 없이 자신의 상처 주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깨져버리고 이해할 수 없는 배신, 불행, 비극을 겪게 되면 오히려 그것들을 이해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계속 문제풀이를 하려고 하고 그 문제풀이가 반복되는 인생을 살고 그 인생만큼 그만큼 불행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풀이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쁜 기억을 만들지 않으려면 첫째로 상대가 나를 침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가 우리를 침범했을 때 그때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나쁜 말을 들었을 때 억지로 참았을 때에는 그 나쁜 기억이 오래 남지만 거기에 적절한 반발을 했을 때 그것은 유감으로 남지 않습니다. 사람은 유감이란 감정이 생길 때 그것을 반복해서 곱씹게 됩니다. 물론 상대에 따라서 바로 반발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나약한 존재라고 자괴감이 들지 않을 만큼만 상대에게 나는 당신의 침범을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나 눈빛을 주거나 아니면 제3자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는 게
약이라거나와 같은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당장은 참는 게 좋다 하더라도 참음으로써 생기는 물음표와 문제풀이의 시간은 찾아오기 마련이고 그 시간 동안 당신은 고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시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의 스트레스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인생을 살아가며 불규칙적으로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제대로 풀 수 없는 문제풀이의 시간은 우리를 느닷없이 찾아오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든 풀려다가 도리어 스스로를 불행에 빠뜨리게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인지 부조화 때문에요. 그러니 과거의 나쁜 기억은 스스로 일기를 써서 그때의 감정을 풀어보거나 그날의 기억은 마치 자연재해와 같은 통제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자극하고 앞으로의 나쁜 기억에 대해서 그때그때 적절한 반발과 상대에게 거부 의사를 내비치는 걸 통해 자신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의 유감이 생기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인지 부조화가 생기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인생에 무분별한 물음표를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감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은 뇌에 기록됩니다. 어떤 기억은 느낌표로 기록되고 어떤 기억은 온점으로 남지만 어떤 기억은 이해할 수 없는 물음표로 남습니다. 물음표가 많은 사람일수록 인생에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물음표를 이해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불행에 내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당신 탓이 아닌 자연재해 같은 불행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갑자기 허리케인이 오거나 쓰나미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 허리케인은 왜 왔을까? 나는 왜 쓰나미를 막지 못했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재해는 딛고 일어나야 하는 사건일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만은 상처를 받고 자기 탓을 하고 자존심이 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연재해 같은 인간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맞습니다. 당신은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 사실에 때때로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는 일들을 겪더라도 당신의 믿음은 지켜져야 합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원인에 매달려서 결과를 망가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쁜 기억이 떠오를 때 당신은 그저 잘못이 없었고 다행히 그리고 마땅히 살아남은 사람이고 앞으로 더 잘 살 사람이라는 느낌표를 스스로에게 주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